아랑입니다. 제가 요즘 매일같이 하고 다니는 데일리 메이크업인데 청순하지만 화려해야 돼. 이런 느낌 알죠? 자연스럽지만 화려해야 돼. 이런 느낌의 감성으로 저 요즘에는 좀 청순해 보이고 좀 촉촉하고 물광 느낌이지만 화려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좋아하거든요. 여러분들도 영상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꿀팁들 많이 넣었으니까요. 저랑 같이 청순한 듯 화려하게 연말 메이크업 보러 갈까요? 시작합니다. 제가 입술색이 정말 없죠. 그래서 항상 컬러 립밤을 발라주는데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발라주면 좀 색소도 예쁘게 올라오고 좀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. 저처럼 입술색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추천해요. 괜찮아요. 니들리 데일리 토너 패드예요. 요즘 저의 완전 최애 브랜드. 벌써 한 통 다 썼어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구매한 건데 오늘 얘를 써줄 거예요. 요즘에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에 세 번씩 영업하는 니들리인데 정말 너무 괜찮은 거예요. 바로 어젠가 이틀 전에는 니들리가 전 품목 9,900원 세일을 하고 있어서 저 이번에는 니들리 클렌징 젤이랑 그리고 앰플 샀어요. 패드는 이미 아랑 픽이니까 안 써본 걸 좀 써보려고요. 저는 좀 숨은 꿀템들? 좀 브랜드 잘 알려지지 않지만 이거 좀 괜찮다 싶은 것들 찾아내는 거 좋아하거든요. 제가 이렇게 영업을 했을 때 좀 믿고 구매해주시고 진짜 좋다고 후기도 보내주시고 이러면 아 진짜 통했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나만의 꿀템이 아니라 뭔가 모두의 꿀템이 되는 느낌이라서 너무너무 뿌듯하거든요. 제가 써봤던 패드들 중에서 정말 리얼 순한맛 패드, 얘는 MSG 하나도 안 친 진짜 순수한 패드 느낌이에요. 피부도 좀 뽀샤시해지면서 결도 싹 정리가 되고 뭔가 자극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. 에센스 양이 진짜 진짜 많거든요. 그냥 쓱 문지르면 수분이 뭔가 촉촉하게 채워지는 기분? 진짜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. 한번 써보세요. 저 패드 덕후인데 제가 이렇게 영업하는 패드는 진짜 리얼 뜨루거든요. 완전 좋아요. 넘버즈인 메이크업 찰떡 토너입니다. 얘도 저 자주 써주고 있죠. 뭐 영상마다 너무 자주 보여드려서 해가 자꾸 들었다 안 들었다 하고 있어서 최대한 맞춰보기는 할 텐데 해가 오늘 지려고 하는지 영 날씨가 안 좋네. 아이소이의 블레미쉬 케어 세럼. 저 아이소이는 자주 쓰고 있는데 딱히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. 그쵸? 아이소이를 며칠 전에 이제 공병 하나를 만들고 지금 새 제품을 뜯었거든요. 제가 아이소이는 원래 잘 쓰고 있었는데 오늘 뭔가 영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게 눈썹 보이시죠? 이거 자국. 사실 열흘 정도 수두에 걸렸어요. 그래서 피부가 울긋불긋하고 좀 홍조끼가 많이 올라와 있죠. 더 열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코로나인가 싶어서 엄청 무서웠다가 열이 금방 떨어지더니 바로 수두가 우두두두두두두두하고 올라오는 거예요. 진짜 여기서부터 종아리까지. 말도 못했어요. 제 얼굴을 보고 너무 충격받기도 했었고 민감하니까 아무것도 못 바르겠는 거예요. 그때 아이소이를 계속 사용을 했거든요. 열흘 정도 딱 지났을 때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요? 이러면서 피부가 너무 괜찮다고 돌아가도 된다고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우와 대박이다. 원래는 2-3주 정도 아파야 된다고 했는데 한 열흘 만에 바로 나왔어요. 그때 제가 이거 아이소이 사용했었거든요. 오 역시 대박이다. 이거 진짜 짱이다. 뭔가 다시 한번 뭔가 신뢰감 뿜뿜 솟아가지고 아 이거 영상에서 소개해야지? 이런 생각했거든요. 어렸을 때 저 수두 예방접종도 맞았는데 왜 수두가 걸렸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. 닥터지 브라이트닝 업선 밀크입니다. 저한테 와 성인 수두는 2년에 한 명 올까 말까 한데 어떻게 걸리셨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
모르겠다고. 저 너무 신기했는지 사진도 찍어갔어요. 어? 성인수도 이 걸리셨다고요? 이런. 네. 병원에서도 신기하다고. 이것도 뭐 채취도 해가셨는데? 자, 선크림까지 발라줬고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다 순한 제품들만 사용을 해줄 거예요. 피몽쉐의 아쿠아 블레미쉬 커버 밤이에요. 제가 얘는 예전에 써본 적 있었거든요? 그리고 그때는 그냥 응? 이랬는데 그 진짜 응? 응? 이랬었거든요. 이번에 수도 아프고 나서 제가 아직 파데를 잘 못 발라요. 피부가 좀 예민하다 보니까. 그래서 얘를 다시 써봤거든요? 오! 오! 이번에는 오! 이런 느낌이었어요. 오! 괜찮은데 얘는 파데가 아니라 비비크림이거든요. 처음에 색상을 보면 좀 짙은 회색빛이 돌죠. 컬러가 너무 진하고 약간 햇빛, 잿빛이 돌아서 제가 이게 뭐지?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얘를 슥슥슥 발라서 피부에 흡수시켜주면 진짜 스킨톤이랑 잘 어울려요. 저 비비크림 진짜 오랜만에 써보고 영상에서 비비크림을 소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얘는 뭔가 매끈하면서도 촉촉하고 결과 톤 커버도 진짜 잘해주더라고요. 얘는 파데 브러쉬나 쿠션 퍼프 필요 없이 그냥 쑥쑥 손으로 발라서 툭툭툭툭 두드리면 끝나요. 진짜 간편하죠? 워낙 파데나 쿠션을 사용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비비크림이 좀 낯설었거든요. 붉은기도 잘 가려주는 느낌이라서 요즘에는 저 파데 안 바르고 진짜 비비크림 바르고 있거든요. 피부 붉은기랑 칙칙한 피부톤을 자연스럽게 톤업 시켜주는 커버력과 재현감이에요. 일단 컬러가 자연스럽게 내 피부톤에 맞는다는 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. 정말 솔직하게 커버력이 높은 제품은 아니에요. 정말 한 번만 속는 셈 치고 써보세요. 진짜 얘는 엄청 엄청 편하네요. 오랜만에 아 비비가 진짜 좋았구나. 다시 한번 깨닫는 재현감이었어요. 피몽쉐 브랜드 좀 낯설었는데 써보고 여기 거 좀 괜찮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여기 브랜드 것도 더 제가 구매해서 테스트도 더 해보려고요. 제 눈썹 모양에 맞춰서 그려줄게요. 제가 며칠 전 영상에 속눈썹 영양제 추천을 했잖아요. 제가 효과를 좀 보고 나서 눈썹에 발랐거든요. 근데 눈썹 숱이 자랐어. 신기하죠? 결이 좀 단단해진 기분? 요즘에 신기해서 더 열심히 발라주고 있어요. 제가 영상에서 영업한 힌스 브로우 쉐이퍼. 이 브로우 쉐이퍼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클리어로 눈썹 결을 다 위로 쓱쓱쓱 올려줄 거예요. 눈썹 결 베이스 코팅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 눈썹에 맞는 컬러로 쓱쓱쓱 빗어줄 거거든요. 확실히 눈썹 숱이 좀 또렷해지고 눈썹 결이 환한 느낌? 눈 메이크업은 간단하면서도 청순하고 좀 쉽게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. 제가 요즘에 꿀템을 찾았거든요. 3CE의 프라이머 섀도우예요. 얼마 전에 메이크업 아티스트 꿀템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좀 직접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좀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저는 아이섀도우 브러쉬에다가 살짝살짝 묻혀줄 거예요. 손등에서 양 조절 가볍게 해주고요. 먼저 브러쉬로 가볍게 블렌딩 해주고 손으로 남은 양 슥슥슥 정리해주고. 아이 메이크업이 진짜 잘 번지시는 분들은 얘 써주면 섀도우랑 프라이머 역할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서 완전 꿀템이거든요. 요즘에 이거 써주고 나서 화장이 잘 안 번져요. 완전 좋아. 진짜 짱이에요. 눈 점막부터 그라데이션 해주면서 눈 꼬리 쪽까지 길게 길게 빼줄게요. 깔끔한 메이크업이라고 해도 눈에 음영은 주는 게 좋잖아요. 총알 브러쉬로 가로로 길게 모양 잡아주면서 음영 살짝씩 넣어주고 브러쉬를 세워서 눈 꼬리가 가장 진하게 들어가고 앞으로 갈수록 가볍게 음영 풀어줄게요. 지금 사용하는 색상은 좀 밝은 피치 색상인데 애교살 음영을 넣어줄 때 잘 사용을 하거든요. 아까 프라이머 발랐던 위쪽에 살짝 하이라이터도 잡아주면서 음영 깔끔하게 넣어줄 거예요.
아까 이 베이스만 사용하면 너무 어둡잖아요. 어차피 프라이머 역할로 사용을 해준 거니까 위에다가 섀도우를 올려주면 더 발색도 깔끔하게 올라가고 잘 번지지가 않아요. 기본 베이스 색상이 예쁘게 올라가 있으니까 위에 어떤 섀도우를 올려도 잘 올라가는 거예요. 요즘에 정말 잘 써주고 있어요. 이거 진짜 진짜 괜찮아요. 아까 사용했었던 힌스 아이브로우로 애교살 그림자 살짝만 잡아줄게요. 전 아까 썼던 거라서 그냥 귀찮아서 이거 쓰는데 얘가 써봤을 때 그림자 넣기에는 조금 진하거든요. 정말 살짝씩만, 아주 살짝씩만 터치해줄게요. 그리고 스무더에서 가장 진한 색상. 아이라인은 너무 길게 빼면 어색한데 음영은 길게 빼줘도 어색한 느낌이 잘 없거든요. 내가 음영을 넣는 데까지가 눈이다,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음영 정말 진하게 넣어주거든요. 뒤에가 뒤트임한 것처럼 길게 음영을 빼줄 거예요. 눈 앞쪽에는 음영을 안 넣어주고 뒤에만 길게 길게. 얘는 삐아의 소울 브라운이에요. 제가 잘 쓰는 컬러거든요. 눈 앞머리도 점막 가까이 붙여서 음영 살짝 넣어줬어요. 지금 쓰는 거는 어퓨의 본투비 리퀴드 아이라이너예요. 눈 꼬리에만. 하프이프 무드 에버 팔레트의 썬릿 뮤즈예요. 오늘 얘로 그냥 글리터 살짝 넣어줄 거거든요. 눈 위에 가볍게 손으로 블렌딩해서 살짝 글리터 얹어줄게요. 꼭이 컬러 안 써도 되고 그냥 집에 있는 글리터 아무거나 사용해도 괜찮아요. 이니스프리의 빈티지 필터 블러셔 팔레트 두 번째랑 세 번째 색상 같이. 아까 사용했었던 스무더 있잖아요. 여기서 가장 밝은 컬러를 하이라이트로 사용을 해줄 거예요. 쉐이딩은 투쿨포스쿨이에요. 콧대는 눈썹 앞머리를 가장 진하게 넣어서 슥 풀어서. 그 눈썹이 자꾸 신경 쓰이네.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오늘도 무슨 하루?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. 안녕!